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? 여기다 연락해놨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긴장하고 우린 다음 역에 내리자. 어떡해. 어머니, 다음 역에서 내리실래요? 가서 아버지 찾아볼까요? 서울로 돌아가요. 지금 이 기분으로 어떻게 여행을 해? 서울 가는 기차표는 다음 역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서 갈아타면 돼요. 우리 다 같이 봤지?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? 너희들 아버지 도망간 거. 도망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. 엄마 말이 맞아요. 우릴 보고 서 있다가 뒤돌아서서 도망갔어. 찾지도 말고 이대로 인연을 끝냈으면 좋겠어. 어떻게든 찾아보면 또 무슨 짓을 하고 달아날지 어떻게 알아. 우리 이제 그만 상처받아요.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도대체 그게 뭔데요? 아버지 찾아서 여쭤봐야죠. 왜 그랬냐고. 장모란 어딨니? 기차 있어? 객실칸에 있어요. 그쪽도 멍해. 할머니! 너무 걱정 마. 엄마 아빠가 지금 내려서 찾으러 간대. 찾거나 말거나. 철이 어르신! 대박. 아버지!